안녕하십니까. 지역 MBC 공동기획 자치분권 대학 특강 똑똑 자치분권입니다. 여행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 프랑스 작가 아나톨이 남긴 말인데요. 아,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다들 여행 떠나고 싶으시죠? 이 여행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치분권 세계를 가답니다. 현대적 의미의 자치분권이 가장 먼저 시작한 프랑스, 그리고 현재 자치분권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스위스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그곳으로 안내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혁 교수 그리고 이기우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치분권을 찾아 떠나는 유럽여행 첫 번째 여행지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최진혁 교수와 함께 프랑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치분권으로 만나는 프랑스 편이 되겠습니다. 프랑스 나라의 자치분권 제도가 어떻게 탄생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가, 왜 그들은 자치분권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프랑스의 지방민주주의 제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유럽 국가에서 사실은 대륙계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코방이즘과 나폴레옹이즘, 거기에 따라서 도청 체제로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지방민주주의 체계다.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 체제는 결국 자코방주의와 나폴레옹주의에 각인된 도청 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코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그 과거의 중세시대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 그것들이 움직여 다니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뭐예요? 절대 왕정 국가에서 이루어져 왔던 루이 꺄또즈, 거기에서 루이 세즈라고 하는, 마지막에 루이 세즈가 결국은 왕정 체제를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대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결국은 어떤 정치 권력들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이 자코방주의고 한쪽은 지롱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롱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를 연방주의 국가로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코방은 결국은 국가를 단일한 국가 체제 속에서 강력하게 중앙 집권 체제로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역사의 주인은 자코방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1789년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가 국민공회를 통해서 로베스피에르라든지 이 강력한 공안 정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프랑스를 굉장히 두렵게 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그 자코방주의와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코방주의가 중앙 집권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 되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폴레옹이 등장함으로써 초중앙 집권 체제로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나온 것이 도지사 제도라는 겁니다. 프레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페 제도를 통해서 지역을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왜? 지방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뭔가 지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이 후견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Le système de tutelle, tutelle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국가의 성격은 매우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강한 그런 나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정부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과 책임화해서 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행재정 서비스를 창출하고 배분하고 관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서 처리하게 하겠다라는 성격이 바로 중앙집권 국가체제에서의 프랑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의 또 권력이라고 하는 구조를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특히 드골이 얘기하고 있는 오공화국의 헌법의 정신에 따르면 권력이 사실은 대통령제 시스템과 의원 내각제제의 시스템을 두 가지를 절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권력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분리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역시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의 분리를 통해서 이를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융합과 분리가 같이 작동하고 있는 프랑스는 두 가지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국가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가 이원 집정부제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 이원 집정부제의 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회에 절대 다수를 준 영당 대표가 사실은 수상을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집행부의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이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권 내각의 총리를 임명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임명하는 권한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편을 이렇게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준 의석이 많게 배분되어 있는 그러한 정당의 수상을 지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여소야대인 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소야대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의회에서의 집권당이 총리가 돼가지고서 움직여질 때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적하고 같이 일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프랑스의 국가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여대야수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소야대인 경우에 바로 적과의 같이 공조체제를 통해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게 작동하는 기제가 과연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영국의 총리가 프랑스에 와서 한 얘기를 제가 인터뷰상에서 보게 되면은 당신 내 나라에 매우 부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러운 게 뭐냐라고 했더니 축구 잘하는 거 하고 정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떻게 당신의 정적과 함께 일을 그거를 국가 일을 논의하면서 잘 풀어나갔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느냐 이것이 영국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협치의 문화를 정치 문화를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국가 밑에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세 개를 놔둬서 3계층을 하고 있어요. 그 3계층이 뭐냐?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로서 하즈용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냥 레즈용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거기에서는 하즈용이라고 하는 그런 광역자치단체와 중간에 있는 네박트멍이라고 하는 중간자치단체를 두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꼬민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국가와 하즈용, 네박트멍, 꼬민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서로 연계 협력 시스템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적, 행정적 라인으로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하는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 수상과 그 밑에 있는 하즈용 자치단체의 네박드멍 자치단체의 프레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프레페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으로서 거기 내려와 있는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뽑아서 의회에서 연결되어진 그러한 시장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습이 중앙의 논리와
지방의 주민들의 논리가 또 균형되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의 개혁은 우리가 신지방분권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현대 들어와서 프랑스와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1981년 미테랑이 소위 1959년에 드골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통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1958년에 헌법을 통해서 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집행부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죠. 의회 중심적인 논리가 4공화국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적인 그런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5공화국 헌법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드골이 1963년에 리옹에서의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뭐냐? 프랑스가 그동안 수세기에 걸쳐서 중앙집권체제로 이어져 왔는데 중앙집권체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분권체제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상원 개혁과 이러한 분권화 개혁을 통해서 주민 투표로서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는데 결국은 지지를 못 받아서 드골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1년에 프랑스와 미테랑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드골 장군한테 대항을 했던 좌파 파티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사회당에서 정치적으로 커나왔던 그러한 인물이 드디어 1981년에 일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지방분권화 정책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행정적 구조 속에서 우리가 헤즈용 데파르트몽 꼬뮌이라고 하는 데는 국가에서 내려온 프레페가 데파르트몽 단위에 있는 것이고 헤즈용도 역시 프레페가 존재하는 국가에서 내려와서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데파르트몽이 사실 중요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데파르트몽은 뭐예요? 프랑스 혁명 당시 이것을 어떻게 잘라내는 것이 잘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할 그런 고민에서 지역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거다 말이죠. 당시에 생각한 것은 교통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통수단을 보고 강이나 산이나 이런 지역물들을 통해서 묶어내는 이러한 공간 단위를 설정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으로서 말을 그때 생각을 하고 모든 지역에서 자기 집에서 도청 소재지까지 이를 보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이것이 하루 걸리는 거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도청 소재지에 가서 이를 보고 장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가 어둑어둑 해가 지는 이런 것들을 따져서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18리우라고 해서 결국은 72km가 되는 겁니다. 이 데파르트몽 결국 뭐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국가가 쪼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꼬민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뭐예요? 이거는 인위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랜 자연 발생적인 단위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꼬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미는 뭐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파루아스, 영국에서는 뭐예요? 파리시라고 하는 교구죠, 교구. 근데 프랑스에서는 파루아스라고 하는 거예요, 파루아스. 이 파루아스라고 하는 것은 중세 그 앙스양 레짐이라고 하는 그 구체제, 그 과거의 구체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앙스양 레짐. 그 구체제 속에서 모순되어졌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지역은 군사지역도 있었고 행정지역, 사법지역, 종교구역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첩돼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 단일화시키는 작업이 이제 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한 자라고 하는 거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게 파루아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같은 얘기는 교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교구가 결국 발전이 돼서 꼬뮌화되는 기초자치단체화 되는 거예요. 지방민주주의의 기초세포로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꼬뮌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물론 중앙집권국가지만은 자연 발생적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교구 단위로 있는 주민자치조직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알렉시스 드 또크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가 공화국 체제를 만들어 나간 거죠. 1789년에 대혁명, 루이 세즈라고 하는 국민을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국민공회를 만들고 프랑스를 단일한 국가체제. 왜? 자코방주의들은 단일한 국가체제로 가자는 거죠. 예? 연방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일한 국가. 그래서 La France est une, 하나다 이게, one이다 이게, est une. 그리고 est indivisible, indivisible.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와닿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권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하나의 국가다.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혹시나 뭐 과거에 보면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다 많은 자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연방제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에서 항소국 연방제적인 그런 얘기들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남권, 호남권, 뭐 충청권을 이렇게 하나로 해서 그것을 따로 연방제처럼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그런 행정구역 개편으로서 가는 내용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평적 관계의 정치 영역을 한번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평적 정치 영역은 국회와 해수용이라고 하는 해수용 의회, 네박드몽 의회, 꼬뮌 의회, 여기에 정치 영역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것이 서로 긴밀한 연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대등한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국회가 있어도 데박드몽 의회, 하수용 의회, 꼬뮌 의회 의원들하고 이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역의 대표로서의 상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세나라고 하는 상원 제도를 통해서 지역 대표가 국회에 가서 대등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매우 우리가 유념 있게 들여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 영역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과 수상이 이원 집정부제로서 연결해서 그중에 이제 내무부 장관이 상당히 역할을 하겠죠. 내무부 장관이 그 프레페를 통해서 지방을 다스려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지방을 강력하게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통제하고 중앙정부의 중앙통제 게임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직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뭐예요? 아까 신지방분권화라고 하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꾸나요? 이 프레페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 도의회 의장이 있으면서도 의장은 의장이고 이쪽에 도지사가 모든 집행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991년에 우리가 지방의회 만들어 놓고 95년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이전까지는 뭐 했어요? 중앙정부가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모습이 프랑스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서 95년도에 지방자치 자치단체장과 의회를 전부 다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래서 민선자치 일개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데 프랑스는 계속 도지사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그것을 1981년에 미테랑이 스톱을 시켰는 거죠. 근데 스톱을 시켰는데 프레페 제도를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프레페 제도를 기능을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페가 가지고 있는 기능, 당신은 무슨 일을 했느냐. 국가가 내려왔으니까 국가 업무를 일을 처리하는데 그것만 대표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일은 의회에게 돌려줘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제도의 영향력이 상당히 낮아지고 의회가 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 프랑스의 신지방분권화 정책에서 나타났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교차된 규제 조정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가 옛날에는 다 모든 것을 장악을 해서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한 일이, 지방자치단체 꼬민에서 행한 일이 적어도 뭔가 결정됐으면 와서 승인을 받고 일을 처리하게 됐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처리하게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지방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한다면 승인받지 않고 그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상당히 연결성을 갖고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차된 규제 조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렇게 잘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보니까 그들이 중요한 정치 시스템 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르큐뮬 데 몽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큐뮬 데 몽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예요? 겸직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민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의회 의원 마찬가지죠. 이분들이 광역의회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겸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국회의원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왜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느냐?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 지금 말이에요. 일자리를 찾아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을 차지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정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매우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가 상당히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고리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꼬민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데, 그거하고 도의 의회 의장, 이런 분들의 자산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같이 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국가에 가서 잘 소상하게 얘기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책이 바르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결국은 겸직 제도는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권능과 보수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정치사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아까 꼬민이라고 하는 것이 36,763개에서 지금 3만 5천 몇 개로 이렇게 통합되어 가지고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3만 6천 개 정도의 꼬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빡뜨멍에 한 100개, 지금 101개로 되어 있는데 96개가 본토에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될 때 너무나 자치단체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꼬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다 2천 명 미만에 있는 자치단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2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의 그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일을 하게 될 때는 매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행정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이루어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1981년 지방분권화 정책이 시행되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분산행정이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권한이 위치 이동만 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정 권한이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분권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지방 분권화 정책이 자치분권 정책이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산 행정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분산 행정 속에 분권 행정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또 혹자는 분권 행정을 얻고 가는 분산 행정이다. 내지는 분산 행정을 얻고 가는 분권 행정이다. 뭐 이런 표현들로서 프랑스의 지금 자치분권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자치분권 정책도 역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역시 우리의 자치분권의 내용들이 프랑스의 대륙계 국가의 그런 모습의 DNA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자치분권의 궤가 우리나라는 대륙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지금도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자치분권 정책이 대륙계 국가의 분산 행정 속의 분권 행정으로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또 공부해 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여러 많은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최진혁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이게 한쪽에서는 국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또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의회가 주체가 돼서 이런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야, 역시 프랑스의 민주주의 정말 뭐 자치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특히 이제 좀 균형화된 이 분리정책 그리고 때로는 수직적으로 때로는 수평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치분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느껴봤던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로 이기우 교수와 함께 떠나보시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동화 같은 나라 스위스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히틀러가 스위스를 침공하려고 작전을 다 세웠는데 스위스에는 군대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60만 대군이 모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향해서 우리들이 당신들을 이길 자신은 없지만 당신들도 침공하면 한 군대가 20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히틀러가 침공을 중단했던 그런 나라죠. 작지만 강한 나라 스위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스위스의 풀뿌리 자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풀뿌리 자치를 하겠다고 뭐 주민자치회를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풀뿌리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스위스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한 그 문제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스위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스위스는 가장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1일이 되면 UN에서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하죠. 거기에 항상 1위에서 5위 사이에 위치하는 나라, 그게 스위스입니다. 다음,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가 스위스죠. 물론 룩셈부르크라고 조그만 나라, 뭐 인구 60만이 안 되는 뭐 그 나라가 조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인구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는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그게 이제 스위스죠. 그래서 나는 스위스를 여행할 때마다 정치인을 만나거나 학자를 만나거나 또는 일반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스위스 국민이 왜 그렇게 행복한가?
그다음에 스위스 국민이 왜 그렇게 잘 사느냐 두 가지를 물을 때 답변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공통점이 이렇게 도출이 돼요.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얘기가 스위스에서의 이 지방분권 내지 자치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두 가지 얘기가 항상 공통 요소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풀뿌리에서의 자치, 풀뿌리에서의 직접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스위스는 인구가 한 860만 정도 되는 나라죠. 그리고 언어가 4개 국어로 되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레톨롱. 그 중에서 독일어를 쓰는 비중이 한 65% 정도 되죠. 불어를 쓰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 그 국민의 한 22% 정도. 근데 그 레토 로마노 같은 경우에는 0.5%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죠. 오스트리아는 거기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독일어로 통일해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1% 쓰는 그 언어도 살려주고 이탈리아가 한 8.3% 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공용어로 쓰고 있죠. 이것은 바로 소수자를 존중하는 그러한 또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그런 그 스위스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의 지방분권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개의 연방과 26개의 칸톤 그 다음에 2,202개의 게마인데 뭐 프랑스에는 꼬뮌이라 그러고 이탈리아에서는 꼬뮌네라 그러고 뭐 그 독일어로는 게마인데라 그러죠. 뭐 이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0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 연방제도다 이라면 그 연방국가와 이 주 간의 관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스위스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마인데가 모여서 칸톤을 이루고 칸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연방제도 이라면 연방, 칸톤,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까지 포함해서 연방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고요. 또 이 스위스 연방제가 미국 연방제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위스나 미국에서는 주권은 분할할 수 있는 것이다. 연방의 주권은 깐톤이 이양한 것이다. 그런데 깐톤이 이양하지 않은 주권은 여전히 깐톤이 향유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점이 가장 그 특징적인 뭐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한 하나의 독립된 그런 지방자치단체고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 특징이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는 과세권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세권이 없죠. 근데 실제로 세금 뭐 어떤 종류의 세금을 매길 것인가 세율을 얼마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게마인데가 직접 결정하는 그런 면에서 자치권이 가장 그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스위스가 번영하는 것의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끼리 이 세율을 가지고 혁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 경쟁을 지방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젤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그 프라이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스위스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각 지방이 2,202개의 이 게마인데가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혁신을 하는데 이런 나라가 못 살면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반문을 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자기 책임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 책임성은 지방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잘 되면 주민들의 편익이 늘어나는 것이고 잘못되면 주민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 로이크 바트라는 지역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은 인구가 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관광 지역인데 여기에 그 이 집행부에서 욕심이 나가지고 아, 이 지역을 그 관광지로 더 개발해가지고 예, 번성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1998년에 그 인구 1,300명 정도인데 빚이 3억 5천 스위스 프랑이 됐습니다. 1인당 2억의, 우리 돈으로 치면 2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칸톤이 좀 도와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거절합니다. 그건 당신들 책임이다. 당신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시청을 팔고 그 학교 창고로 옮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년 가까이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겨우 회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책임성입니다.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민수, 개마인드의 주민수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에는 이 최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최소 자치단이죠.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1,000명 미만의 개마인드가 77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34.8%가 1,000명 미만이고, 그 다음에 4,000명 미만인 데는 78%가 됩니다. 1,705개. 그러면 2만 명 이상의 개마인드는 46개입니다.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가 2만 명 이하의 조그만한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 우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죠. 한 23만 됩니다. 이거는 스위스의 몇 배가 되느냐? 한 60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체가 그 한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지방자치단체가의 개마인드가 이 세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코끼리 같이 큰 동물이나 고양이 같이 작은 동물이나 세포의 크기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세포가 커지면 건강하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신체 기능이 매우 불편하게 되고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덩치를 너무 키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들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더구나 주민들이 자치가 뭔지를 체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스위스의 애국심, 스위스의 국방력 어디서 나오느냐?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만드는 그 정신, 그 정신적인 그 사람들은 그걸 정신적인 국방이라 그럽니다. 내가 만든 동네니까 내가 총 들고 나와서 지킨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누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존심만 들고 책임감도 없고 자치가 달성하려는 그러한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을 기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 스위스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9명입니다. 그 코리포라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인구가 원래 13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면서 작년에 통합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하고. 그런데 640명. 그 통합 5개가 통합해서 640명인 개마인드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의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있더라. 그러면 이 작은 개마인드에서 어떤 사물을 하느냐? 우선 초등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김나지움 학업 과정을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전기, 가스, 그다음에 도시계 경찰, 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군에서 하는 일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방, 경찰력을 다 광역으로 올려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실제로 마을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에 풀뿌리 자치를 왜 안 하냐고 과거에 읍면하던 걸 또 없애버렸죠.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 하고 봤더니 그 우리 지방분권법에 보면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기타 지역 발전을 위한 걸 하고 그다음에 맡긴 일들을 한다. 이거는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는데 실현되는 거는 거의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거를 지금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풀뿌리 자치가 어떤 거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그 스위스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의회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총회에서 예산도 결정하고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결정하고 원래 세금을 얼마를 거둘 거냐도 결정하고 그래서 모든 중요한 결정이 이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개마인대 안에서도 아까 말하는 주민총회도 직접 민주주의지만 중요한 안건을 주민들이 발의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직접 주민들이 표결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1883년부터 2015년까지 그 제가 통계청에 물어봤어요. 몇 번 정도 했냐? 이러니까 68만 번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이 동네 일을 결정하는 것이 또 국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화된 그런 나라가 스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그만 마을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갔던 지역인데 레겐스베르크라고 주리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봤더니 인구가 473명 중에 취학 연령이 학생이 43명이었습니다. 그중에 26명은 이제 김나지움 중학교 학생으로서 이웃 마을로 보내고 초등학생이 17명인데 이 사람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개축할 거냐 아니면 새로 지을 거냐 이거를 이제 그날 주민총회 안건으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우리가 돈이 들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만 학교를 새로 짓자 이런 결정을 그날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정치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17명 정도면 그 이웃 큰 마을에 보내면 훨씬 싸게 그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학교를 초등학교를 없애면 젊은 사람들이 이 마을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만 하지만 학교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국 와서 그 학교를 검색을 해봤더니 그 학교가 주리 칸톤 주리에 있는 수많은 학교 중에 가장 우수한 학교 중에 하나였다.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번영, 스위스의 행복, 스위스의 국방력 이런 것은 바로 작은 마을에서 출발하고 또 거기서 길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풀뿌리에서의 자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책임감 또 사명감 이런 것을 기를 기회가 없다 하는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취지에서 지방자치를 2차 대전 후에 부활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초대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읍면동은 국가보다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스위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지혁 교수님 그리고 이기우 교수님 두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우리가 그 프랑스 하면은 보통 와인, 스위스 하면 보통 초콜릿 생각하는데 이렇게 좀 지방 자치와 관련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던 얘기를 너무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 교수님께 이 우리나라는 이 세금을 뭐 이렇게 거의 지방세든 뭐든 간에 지방이 알아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스위스의 조세 제도는 정말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부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징수세율이라고 하는데 법정 세율이 있지만 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크게 세우면 그 법정 세율의 보다 더 많이 걷는 거고 오. 예산이 이제 줄어들면 그걸 적게 걷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세 가격이 확실하게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막 재산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왕창 걷었다가 나중에 그렇죠. 집값 떨어지면 지방이 그냥 완전히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서비스 가격을 낮게 책정해야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기업들이 떠나지 않고 또 기업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위스가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행정 혁신을 하는 정책을 혁신하는 그 동기가 되는 거죠.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프랑스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난 정치인들 얘기를 해 주실 때 되게 와닿았던 거랑 궁금했던 게 이 드골 전 대통령이 중앙집권화를 좀 반대를 했다는 아까 내용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좀 그렇게 변화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광역 경제권 권역을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유럽, EU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의 대빡드멍 수준에서 있었던 그러한 작은 단위에 있어서는 유럽 전체적인 경제 권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광역화하면서 경제 권역으로서의 분권화 정책을 해나가야지만이 아마 유럽에서 수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방분권 개혁을 세나 개혁과 함께 처리해 나간 거죠. 역시 단위 자체를 그리고 이제 그 자치권을 준다는 것, 야 이게 아직까지는 저에게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멀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스위스의 사례를 듣고 또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만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커야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